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거부터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여기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 게 있어가지고 이미 벗겨놓고 오버레이하고 탑하고 이것저것 해놓은 상태예요. 엄지랑은 아직 반짝반짝하고 여기는 드릴에 조금 많이 갈렸습니다. 여기도 아직 반짝반짝해요. 반대손은 제가 지금 오프하고 케어하고 발라놓은 상태고요. 시술을 하다가 왔더니 살짝 더럽지만 이쪽 한번 시작해볼게요. 쓰고 있는 흡진기는 반디 에어필로우고요. 이거 색상은 핑크색입니다. 흡입력은 제피로스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계속 사용 중이에요.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제거가 거의 다된 상태고요. 베이스는 지금 다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모양을 한번 잡고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지금 베이스 젤까지 발랐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파츠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해서 최대한 파츠를 안 붙여보려고 해요. 마음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는 디젤 미니볼드 쿠앤크 247번이고요. 이거를 소지에다가 발라볼게요. 이게 안에 검은 점박이가 조금만 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투코스라면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코스로만 끝내줄게요. 진짜 조금만 더 적게 들어있으면 진짜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워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발랐어요. 원콧만 바르니까 예쁘죠? 큐어링 할게요. 살짝 올려주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클리어 젤 얇게 발라줬고요. 마무리로 탑젤 발라줄게요. 이어서 호박마블을 해볼 건데요. 지금 색깔을 두 개만 쓸지 세 개 쓸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얘는 잠깐 대기시켜놓고 버건디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지금 그 레드소스 시리즈에서 저희 샵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건데 고추장이에요.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지에는 호박마블을 해줄 거라서 어디다가 하지? 두 번째? 두 번째에다가 발라볼까요? 이 컬러가 진짜 안 좋은 게 다 좋은데 정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다면 정말 얇게 발라야 돼요. 진짜 얇게. 근데 얇게 바르면 색깔이 정말 정말 너무 예쁩니다. 레드 컬러 오랜만에 바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번 큐어링 할게요. 제가 생각한 오늘의 컨셉은 일단 큰 파츠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파츠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버건디를 하나 넣는다. 그리고 호박마블도 해보고 싶다입니다. 제가 아직 제 손에 버건디 네일도 안 해봤고 호박마블도 안 해봤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얇게 발라도 붓자국 나지 않고 괜찮아요. 큐어링 할게요. 옆에 호박마블은 156번, 157번, 158번 이렇게고요. 일단은 이 156번이 캐러멜 컬러거든요. 이거를 중지에다가 발라줄게요. 곧하고 이어서 투코까지 해주세요. 이거 뭔가 마블 없이 이거만 발라도 너무 예쁜데요? 어쨌든 다음 컬러는 158번입니다. 158번은 소량 덜고 157번. 157번이 되게 짙은 색깔이에요. 요것도 올려서 우리 색깔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처럼 꼭 붓을 닦아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섞어줬으면 큐어링은 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 투콘만으로도 예쁜 호박마블이 완성이 되고요. 요거 호박마블은 여기다가 뭔가를 더 하진 않을 테니까 바로 오버레이해서 마무리를 해놓을게요. 여기 네 번째는 이게 피오떼 젤라이 컬러젤 TW01 샌드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거를 한번 네 번째에 발라주고요. 먼지가 네일샵 가실 때 최대한 먼지 안 붙는 옷, 그리고 축혀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옷, 예쁘게 옷을 다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옷이 좋아요. 지금 저 끝에 먼지가 하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큐어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피오떼에 제가 그때 구매할 때 같이 들어있던 건데 텍스처 젤이라 그래가지고 플러피 베주, 되게 이름이 귀엽네요. 그냥 털 달린 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그 벨벳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움지는 대충 발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다 가려줄 거니까. 요렇게 바르기만 해도 벌써 뽀송해지는 느낌이죠. 뽀송뽀송하게 발라주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뭔지에 뭐랄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버레이가 끝났고 여기에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클리어 젤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지금 제가 엠보 부분에다가 이렇게 애쉬 골드빛 파우더를 발라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날아가 버려서 옆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탑젤까지 발라서 마무리 해줬고요. 네 번째도 이렇게 엠보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경은 이거는 진비 피아니시모 라인에 있는 색깔인데요. 거의 다 썼어요. 요거 한번 발라주시고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여기 네 번째에도 뭔가 요런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운지에 발랐던 요 발리 벨벳을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무언가를 막 사고 있어요. 온수매트랑 난방 텐트랑 롱패딩이랑. 근데 갑자기 날씨가 살짝 풀린 듯한 이 느낌? 이런 식입니다. 큐어링해서 나왔고요. 미경화제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파우더를 칠해볼게요. 무슨 모양으로 칠하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심플한 느낌을 내야 하니까 테두리를 둘러줄게요.
램프 상태에 따라 30초 이상 큐어하고 나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혹시 튀어 저는 딱히 눈에 보이게 큰 곳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되게 여기에다가 스톤 넣고 싶은 거 아세요? 딱 스톤 넣으면 좋을 만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스톤을 아무래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작은 어울릴 만한 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이아몬드랑 요거 직사각형 바게트입니다. 올려보고 더 예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이거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픽스젤에 담궈버렸다가 붙였고요. 센터 잘 맞춰주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큐어링을 해볼게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친다고 결국 붙여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근데 확실히 붙이니까 더 예쁜데요? 이렇게 하고 아트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두 번째는 이번 아트들은 제 기준 진짜 초심플, 초간단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버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큐어링 하고 올게요. 큐어링 돼서 나왔는데 지금 요 두 개가 제 기준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중지는 탑까지 발라놓은 상태지만 모양 좀 다시 잡을게요. 잘 발라서 이쪽 두 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버거디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왜 이것만 열 손 다 바르는지 알 것 같아요. 발라주고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두 번째도 이제 오버레이랑 마무리 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크탑은 너무 많이 써봤으니까 새로운 거 퍼스트 스트릿의 탱글 노나이프 탑앤클리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꽤 썼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서 특히 묽어서 겨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조금 많이 묽을 것 같고 스톤 먼저 감싸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감싸주시면 돼요. 이게 좀 잘 흐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시술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게 발렸으면 흐르기 전에 재빠르게 큐어링을 해줄게요. 뭔가 언제 항상했던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오, 예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오호, 괜찮은데? 이런 네일도 처음 해봐요. 시술은 엄청 많이 했는데